클래시 로얄. 그러면 아, 이번 경기는 어떤 선수가 잘했고 어떤 선수가 실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좋았고 나빴다가 정리가 되는데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리가 멍한 상태입니다. 선수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이번 시즌 꼭 이 경기는 다시 보여줄 경기가 나왔습니다. 꼭 보여줄 세트 네. 다 나왔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경기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지닌 선수들이 오늘 또 역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뭐 단체전 경기들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뭐 중국은 아주 좀 터졌겠네요. 지금쯤 난리 났겠죠. 네. 가뜩이나 한세민 선수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장재원 선수와의 경기였으니까요. 네. 아마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장용으로 좀 지켜야 되는 그런 그럼요. 경기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티켓링크를 통해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딱 두 번 남았네요. 그렇네요. 이벤트전 네. 그리고 결승전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이벤트전이 워낙 또 핫하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핫한 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마우스 클릭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에 한 팀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나머지 한 자리를 채우는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어떤 팀들이 준비하고 있을지 화면과 함께 짚어드립니다. 4강전에서 맞붙어야 될 상대가 진짜 누가 생각해도 우승 후보 영순이라고 생각하는 기요미 팀이에요. 네. 상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많아요. 우인재, 특히 우인재 선수는 다크호스 캐릭터 두 개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해야 되는 직업전이 한 개가 추가됐어요. 그런 만큼 저희가 절대 방심하지 않고 진짜 우승 후보 팀이기 때문에 저희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쉽지 않은 안마군단 팀으로 그렇죠. 결정이 되는데 일단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경기 보니까 특히 안성호 선수가 네. 이거 그냥 상성상 좀 불리할 것 같은 남 스파서들 진짜 완전 멋있는 플레이를 보여주셨고 네. 막 대장전도 개인적으로 전부 다 써가지고 제가 상성상 제가 아수라한테 진짜 많이 유리한데 이게 진짜 승부를 모를 정도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좀 솔직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팀이 저한테도 이렇게 말했어요. 악마군단 팀은 우리가 다 해줄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좀 쉬라고? 네. 가장 견제하는 선수가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제 앞에서 웃고 있는 저 한세민. 한세민? 이유는 뭘까요? 그 빙결사가 제가 빙인이 제일 중요한 스킬이고 상대방 얼리는 그리고 빙결사는 빙결 내성이 있어서 얼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던파 내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라고 해도 무방한 정도로. 아, 그럼 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한세민에게 안성호란? 어떤 존재입니까? 저녁밥? 저녁밥? 만찬 같은 거죠? 힘 빡 주고 만들어서 진짜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만찬 같은. 맞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녁밥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밥이 사람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귀요미와 악마군단 각 팀에 한 명씩의 결승 개인전 결승 진출자들이 속한 상황에서 악마군단의 개인전 선수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안성호 선수와 정종민 선수, 김도훈 선수였는데 정종민, 안성호가 개인전 탈락을 하면서 아, 그 불안함이 아무래도 단체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 귀요미에는 최우진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시즌 들어서 지금 6주차가 됐는데 칼날을 한 번도 못 외쳤어요. 안 썼나요? 안 나왔죠? 네. 아, 오늘 처음 나오는 건가요? 네. 이 선수, 지난 시즌 뭐 계보들이 좀 있는데. 웨폰마스터 이준영 선수였나요? 한 명 선수가 있었죠. 그런 계보가 하나 또 생길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강전 경기입니다. 결승전. 단체전으로 올라갈 팀이 결정되는 경기. 먼저 박수와 함께 귀요미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귀요미 팀 선수들이 옷을 맞춰 입고 왔어요. 근데 약간씩 그 컨셉이 있죠. 최우진 선수는 약간 고등학생 같고 한세민 선수 약간 중학생 같지 않습니까? 네. 남우영 선수는 약간 선생님 같고요.
우인재 선수는 약간 그 한 1, 2년 정도 학교 더 다니니까 느낌이 좀 나고 있어요. 학교 다니는 게 다행이네요. 네. 자, 이어서 전쟁 파이터 단체는 최고의 명문 팀 중 하나죠. 악마 군단입니다. 최고의 크루세이더 김동훈 선수가 결승 진출을 확정을 지었지만 안성훈 선수가 오늘 떨어졌고 정종민 선수도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김성주 선수가 해줘야죠. 네. 사실 뭐 저 올라가야 결승전에 개인전에 올라간 한세민도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어떨지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머리에 핫핑크 좀 넣어봤습니다. 아, 깊게 넣으셨네. 아까 전에 빛은 안 들어왔었는데 네. 빛이 들어온 핫핑크로 우리 머리 아주 센스있게. 하지만 이거 아까 그분 아니죠? 아까 그분하고 같이 있었으면 그림이 좋을 것 같은데 겹친다 조금. 아, 어머니는 어떻게 밖에 외출하시라고 본인도 아닌 것들을 자기가 들고 나오면서 핫핑크 뒤에 있는 분의 표정 비키라고 비켜달라고. 아, 비킬래? 너는 어차피 도장 안 찍힐 것 같아. 아이고. 이런 식으로 네, 저분이 미래를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 아쉽네요. 아, 너무 길게 잡히면 뭐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요. 할까요? 네. 아, 예, 어, 신나요. 신나. 좋아. 아, 원래 지금 지나간 분 드리려고 했대요. 게스트 네. 리액션으로. 근데 다시 계셔서. 이 날씨에, 이 온도에 지금 저 담요가 가당키나 합니까? 이거 평소에도 끌어 안을 정도의 퀄리티의 애장품을 들고 왔는데요. 네. 그죠? 아, 이거는. 지금 이 더위에 이것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넥슨 아레나가 시원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 거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서 한번 활약을 해주신 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오늘 경기는 굉장히 다채로운 지금 직업군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크루세이더, 배틀메이지, 여메카닉, 아수라의 귀요미 선수들은 소울브링어, 퇴마사, 빙결사, 여레인저거든요. 네. 이거나 먹어. 먹엉. 뒤에 불멸 있다. 불멸. 불멸 지나가네요. 불멸한테 줘요. 불멸? 네. 불멸 줄까요? 불멸 잘 먹거든요. 아유, 불멸 준 대로 다 먹거든요. 아우, 센스 있어요. 네. 아, 이런 원래 이런 게 중요해요. 옆에 친구분이 그렇게 소리 지른 거예요. 여기까지 들렸는데. 아, 같이 쌍으로 세트로 머리야 핑크. 아, 이런 게 또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바지야 핑크인가요? 남자분 같은데. 역시 대한민국 남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핑크를 잘 소화하는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해외 백인들의 얘기가 있어요. 네. 네. 타임지에서 선정했죠. 아까 전에 이 핑크는 약간 쿨핑크. 네. 핫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 쿨핑크 내지는 약간 미지근한 핑크 정도의 느낌. 웜핑크. 네, 핑크. 요런 건 핫핑크. 좋아요. 요런 건 좀 핫한 느낌이 드는 핑크. 핫핑크. 왼쪽에서 인터셉트 할 것 같은데 얼굴에 지금 네, 페이스 핑크까지 하시고. 네. 아, 특정 상표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그쪽으로 이제 이모티콘도 준비하신 이거는 정수리 핑크. 이건 바이올렛 계통 같은데 이게 핑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핑크인가? 주황색인 걸로 저희가 아쉽게 핑크는 아니라 주황색이라서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아, 색은 되게 이뻐요. 색은 네. 되게 잘 어울리십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네. 네. 2층에서도 구석에도 핫핑크가 아주 구석에 계시네. 그러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들어갑니까? 줌인? 줌 한번 들어가. 줌. 더 깊게. 그렇죠. 그렇죠. 더 깊게, 더 가까이. 찾아가고 있어. 더 가까이. 더 깊게. 역시 우리, 우리 카메라는 좋으니까. 역시 감독님 최고야. 네. 손 한번 해줬지만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뭐 하나 줄게요. 한번 해요. 자, 강제 얼굴 오픈. 네. 안 피하는 거 보니까 아주 기뻐하는 이 정도 뒤에 있는데도 핫핑크를 입고 올 정도면 네, 네. 리그에 애정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 뭐 하나 줍시다, 이분은. 뒤쪽에 네. 계시지만 그 열정에 대해서. 네. 뭐, 남은 거. 남은 거 일단 딱 들어와 있습니다. 네. 뭐가 남았죠? 베스트레서. 왜냐면 베스트레서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왜 웃어요? 항상 그 안 보이는 것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 그게 베스트레서니까. 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설득력 있다. 이분. 야, 손톱까지. 네. 이분은 뭐 무조건 드려야겠네요. 야, 이분은 안 주면 좀 그렇다. 그쵸? 네. 우리 미안합니다. 주죠. 네. 주죠. 그러니까 베스트레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액션도 있고 확실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잘 안 보이는 데서도 활약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베스트레서 함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계진의 시선도 훔쳐야 하고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단체전 4강 2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양팀의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요미와 악마군단 선수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즌의 스타죠. 한세민,
이번 시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 선수 아이디가 우진이 쫄병 1위였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최우진 선수 정도는 가볍게 넘어섰죠. 리그에서 가장 핫한 빙결사로 최고의 선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지도는 약간 월반 아닙니까? 월반? 아, 그럼요. 빙 자체는 이제 한세민이 예전에 그 최우진의 그 느낌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간 조기 졸업. 약간 웃기도 애매한. 네. 일단 옷은 저렇게 입고 있지만 이미 아, 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위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상대방 안성호 선수 아수라의 빙인에 대해서 얼지 않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죠. 아, 우인재 선수 오늘 핫핑크에 맞춰서 왔는데요. 네. 네. 원래 이 우인재 선수가 다크템플러를 이용해서 프리시즌에 4인 올킬도 했던 선수예요. 다크템플러를 정말 잘 쓰는 선수인데 지난 경기부터 퇴마사로 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상대하는 4명의 직업 상성에 대해서 퇴마사가 다 할 만해요. 그래서 퇴마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한세민 선수와 이어서 이제 우인재까지 괜찮은 상황인데 아, 저희가 옷만 여유 있으면 여기다도 드레스 하나 빡 박아드리려고 했는데 네. 오늘 드레스를 많이 들여서 자, 이어서 이제 최우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한세민의 성장을 이걸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 사실 소울브링어라고 한다면 우리 중계진이 정말 사랑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특유의 칼라 콤보가 정말 볼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 최우진 선수가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엔트리에 빠지면서 잘 나오지를 않았었거든요. 본 대회 첫 출전이에요, 오늘이. 바꿔 말씀드리면 남우영 선수 잘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남우영 선수가 마지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우영 선수는 연예인죠. 개인전에서 아쉽게 김태현 선수에게 패배를 해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남우영 선수가 가진 열애인저로서의 경기 운영 능력은 정말 탑클래스라고 보거든요. 어떤 네. 선수를 만나도 경기를 계속해서 핸들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엔트리에서 오늘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규현민 선수의 4명들을 만나봤고요. 이어서 또 한 명 결승전 주자 김도훈 선수의 크루세이더가 악마군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승전 상대인 한세민 선수, 빙결사 한세민 선수는 완전히 지옥을 경험하고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악마군단의 이 김도훈 선수는 반대로 오늘 본인이 그냥 할 거 하면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해서 결승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아직 손이 완벽하게 풀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역상성을 만났을 때는 아무리 지금 흐름이 좋아도 조심을 해야 되는 김도훈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과 단체전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변수는 다르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결승전 직행자가 될 뻔했습니다만 아쉽게 패배했던 오늘은 그 목의 유연성을 만나보지 못했던 아수라 안성호입니다. 네, 안성호 선수가 사실 멘탈이 그렇게 완벽한 선수는 아니라는 건 익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김도훈 선수라든지 정동민 선수 이렇게 리그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계속 다독여가면서 안성호 선수 경기력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메카닉 만나볼까요? 김성준 선수. 김성준 선수가 오늘은 상성들이 할만하거든요. 정동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메카닉으로 중간에 한 명씩 진짜 위험한 선수를 끊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저격하는 역할을 해줘야죠. 자, 할만하다는 그 느낌은 사실 이 맨 마지막 선수가 가장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 대부분의 누구를 만나도 항상 네. 할 만한 정도의 50대 50의 확률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선수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에 이어서 밖에 있는 선수는 이제 정종민 배트맨입니다. 정종민 선수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경기 때는 너무 안 먹어가지고 힘이 없었다. 오늘은 그래서 좀 많이 먹고 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배틀메이지가 모든 캐릭터를 상대로 오늘은 역상성이 거의 없거든요. 역시 그래플러와 배틀메이지는 상성 없는 직업으로 좀 유명하긴 한데 무너져 있는 컨디션을 정종민 선수가 조금 오늘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결승전까지 가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 야, 퀄리티. 나이트 최고다. 네, 나이트 네. 굉장하다. 네. 아, 하지만 우리 나오지 않고 있는 네. 여러 가지의 느낌들이 있는. 곧 나와야죠. 네. 네. 나올 거죠? 네. 남법사는 다섯 개나 뽑아주면서. 네. 나이트도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나올 겁니다. 네. 자, 이제 1세트입니다. 대장전 형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바로 1세트. 한 명의 선수가 누가 빠지느냐도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성이 많이 물리고 물리는 상태거든요. 사실 저는 악마군단 입장이라면 지금 안성호 선수를 3대3에서 빼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겠는데 워낙 상성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귀요미 그리고 악마군단 결승전에 또 하나의 자리를 놓고 양 팀이 격돌합니다. 먼저 그 1세트 3대3 매치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아, 한세민을 안 아끼네요. 바로 내밀었어요. 안성호 입장에서는 완전 뜨악할 수 있는 상성이거든요.
안성호의 빙인이 얼지 않는 빙결사예요. 자, 인터뷰를 했었더니 두 명의 선수라 아 빙결사는 사실 좀 피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초반에 만났습니다. 아, 이렇게 바운딩이죠. 아 이거 아프게 들어가는 안성호인데요. 걸 거 다 걸고 한세민 선수 바운딩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지면 안전하게 때려주고 빠질 겁니다. 네. 이걸 카운터로 치기에는 안성호 선수가 너무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네. 안성호 선수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눕혀놓고 빙인이 아니라 다른 기술들을 이용해서 열파참이라든지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컨디션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까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안성호 한번 뛰었고 귀문만 연결까지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컷 바닥에 깔아놓으면 원래는 안성호는 기분 좋은 걸 깔아야 되는데 시도도 못하죠. 그래서 다른 걸 합니다. 네 사실 조금 더 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파동해제까지 날렸기 때문에 한세민의 타이밍이 한번 오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 더 들어갑니다. 저 이번에 안성호 또 다시 한번 올렸어요. 네. 자 기문만으로 차라리 안전하게 데미지 딜링 해도 돼요. 어차피 두 번의 콤보면 이길 수 있으니까요. 어라 이거 할 만한데라는 느낌이 돌아올 만한 상황이죠 안성호? 네. 너무 신나니까 빙인까지 한번 던져봤는데요. 한세민 선수가 작파 좋아요. 자 이거 투차 가서 다시 열파참 뽑아낼 수 있나요? 3차 열파참 되죠? 이거 좋은데요 안성호? 신났어요 안성호. 자 불사가 있기 때문에 아웃은 안 되겠습니다.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벌떡 일어났죠. 공열파첨 바닥 다리에 파동 비빕니까 비벼요. 아 이거 오는데요 큰거 와요. 블리자스톰이 아직까지 대기하고 있으니까 자 밀었으면 뛰어놓고 블리자스톰 자 당겨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띄울 수 있을 만한 상황. 한세민 던져놓고 초기화가 애매했기 때문에 불사 발동이죠. 자 이제는 불사 하자마자 들어온 뜨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안성호 선수가 지금은 견제만 잘하면요 이거 잡아요! 잡아요! 야 안성호! 한세분의 기쁨을 무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부활했네요! 안성호! 목 한번 움직여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왜 아바타를 갈아입냐고요! 네! 이 눈사람 바보게 아바타! 지금 잠시 후에 화면에 보일 아까 개인정권 아바타가 달라졌거든요. 바로 이 아바타를 입어야죠. 아 뭐 하나 성공 안 하면 원래대로 돌아와야죠. 네. 그리고 최우진은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최우진 어는데 하지만 카운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우진 전화 위복이 됐고 시간 끌어주고 이제 역병 붙여줘야죠. 이번 콤보에 끝이 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하 채웠어요. 채웠어요. 잘 채워놓고 잘 수면 끝에 채워놓고 끝냈습니다. 최우진 아 약간 이거 셀레브레이션이 있었죠? 오늘 네. 경기가 워낙에 치열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선수들의 인성에 대해서 깜빡하고 있었네요. 네, 스타일에 대해서 네. 자 또 들어갑니다. 최우진 좋은데요. 초반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이렇게 되면 바닥에 깔 수 있는 것들이 장판 타이밍으로 꽤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네. 자 김성준도 오랜만에 할 만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초반에 최우진을 노리고 나온 만큼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브레멘과 사야가 같이 깔리기 때문에 로봇들이 들어오다가 얼 수도 있고요. 아우 지금 타이밍 좋았네요. 자 뒤쪽으로 살짝 빠져봤던 최우진입니다. 네. 오랜만에 등장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 브레멘 한쪽 들어가기가 조금 더 불편한 것들이 있었죠. 뒤쪽에서 대기합니다. 이제 K가 켜놓고 들어가면 귀형섬 칼라가 일단 왔거든요. 자 스페럴 팩토리 깔았습니다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기 최우진도 역시 부담스럽습니다. 네, 차라리 슈팅 게임 해야죠. 멀리서 던져서 로봇들만 제거를 해주고요. 다음 쿨타임까지 한번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자 서로 간의 그 큰 기술 일단 소진시켜놓고 최우진이 들어갑니다. 카모플라주 안쪽 위로 이동했을 때 이번 김성준의 바베큐가 꽂았습니다. 최우진을 바이퍼 깔아야죠. 바이퍼로 퉁퉁퉁 상단을 올려주면서 지금까지는 분위기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세 박자 퉁퉁퉁 또 뛰어놓고 퉁퉁퉁 한 번 더 퉁퉁퉁 됐죠. 야 이 데미지 엄청난데요. 자 굉장히 잘 집어넣습니다. 최우진 돌았어요. 자 바베큐가 다시 한번 꽂힙니다. 최우진에게 라이징까지 귀영선 못 간 타이밍에 지금 랩터까지 돌고 있기 때문에 자 퉁퉁퉁 이거 퉁퉁퉁 너무 기뻐서 계속 하늘에 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거 이번 콤보에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퉁퉁퉁 밑에 빵 터트리면 끝나요. 바베큐 얼었어요. 스페럴 팩토리 나오기 전에 최우진이 그대로 녹았습니다. 김성준에게 최우진 선수는 이번 대회 첫 출전이었고요. 김성준 선수는 이번 대회 첫 킬입니다. 네. 이제야 1킬을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까지 만났던 선수들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네. 자 드디어 우인재의 퇴마사 등장했습니다. 마지막 귀요미의 선수입니다. 지금 역상성대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우인재 선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백호와 제압불을 이용해서 깔아놓고 버티는데 워낙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 뛸 수 있는데 지금 잘 버텼네요. 자 뛰었습니다. 김성준 반대 뛰었어요. 자 뛰어놓고 이것도 바이퍼 갈 수 있거든요. 또 뛰울 수 있겠네요. 바이퍼 갔네요. 또 뛰우죠. 또 네. 뛰우죠.
자, 이거 시간 한참 끌어요. 위치는 약간 좋지 않습니다만 그 일단은 김청준이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내려올 것 같으면 바베큐. 아, 옆쪽. 자, 이번엔 바닥에 이동했습니다. 우인재에게 한 번 더 데미지를 주고 뒤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준. 우인재 선수가 되게 야심차게 염해카를 잡기 위해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결과만 본다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자, 일단 뭐 거선 보고 제거한 것까지 좋은데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원하는 정도의 흐름은 아닙니다. 메카드랍 시전하면서 옆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번 몰아놓고 식신의 군으로 쫙 몰아붙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식신의 군 한번 쓰는 것도. 식신의 군. 아, 반대편. 반대편 들어왔어요. 이렇게, 가까이 붙지 않아도 네. 데미지 줄 수 있는 김성준이니까 이렇게 계속 데미지 딜링 교환을 해간다면 김성준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지금 한 번만 뜨면 끝이에요. 네. 이제는 아, 대회전격 백스텝으로 피해버렸고 아, 이거 기술이 원하는 대로 안 들어가는데요. 네. 정점이가 남았는데 자, 끝이에요. 그러면 바베큐. 자, 띄워놓고 이제 또 바이퍼로 마사지 한번 시원하게 해줘야죠. 자, 여기서 끝까지 올립니다. 또 올렸어요 바이퍼. 아, 이래요. 끝나겠네요. 스페셜 패드에 깔아놨다는 건 이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못 내려왔는데 자 크레딧은 나오면서 다른 것들이 아 세레모니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가만히 손 하나 까다 하는데 아~ 이렇게 하니까 김성준이 경기를 막아 냈습니다. 1세트는 악마군다. 최우진이 보여줬던 수면 이후에 한타치기 마지막 마무리를 그대로 갚아주는 한 방이었습니다. 야, 그동안 승리하고 좀 요원했었던 김성준인데 팀원인 또 하나에서 정종민을 아무것도 안 하게 놔두고 본인이 2킬로 경기를 좀 잡아냈습니다. 1세트. 네. 오늘 역상성이라는 말씀 단어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역상성들이 다 깨지고 있거든요. 지금 안성우 선수가 제일 처음에 한세민 선수를 잡았던 것 이것은 개인전에서 지금 8강, 4강 계속해서 승리해서 이어져온 흐름을 그냥 맥을 툭 끊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은 상성과 역상성을 별로 생각 안 해도 될 만큼 재미난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악마군단 입장에서는 지금 MTV에서 김도훈 선수 크루세이더를 뺐거든요. 김도훈 선수의 상성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김도훈 선수 한 번 더 아낀 셈이니까 이미 악마군단은 선수 두 명 아끼고 1세트를 잡은 셈이거든요. 그렇죠. 정종민 선수는 나오지도 않았으니까요. 네. 정종민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리그 탑클래스의 선수인데 그동안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어서 만약에 정종민까지 살아나게 된다면 결승진 출전은 악마군단으로 그대로 결정이 돼버리겠죠. 그렇죠. 아, 전통의 강호가 이번 시즌 좀 어려운 시즌 시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던 4강전 경기인데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이분 생각 많으신 분이에요. 자주 오는 분이네요 저분은.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만석이죠. 오늘 만석에 보답하는 경기들이 지금 등장하면서 네. 선수들의 경기력도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세민은 하지만 개인전만큼은 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반대편에 있었던 안성호가 약간 개인전에서의 그 아쉬움을 떨치는 장면들을 잘 선보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구성 진짜 중요해요. 엔트리 잘 짜서 역상성에 안 겹치게 해줘야만 풀매치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양팀의 선봉은 보시는 것처럼 최우진과 김도훈이 나왔습니다. 소울브링어와 크루세이더의 경기 양팀의 선봉전 경기 2세트 지금부터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